자, 그 생명 파트가 요번에 여러분들 뒷부분을 쳤잖아요. 그죠? 잘안 나오는 데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몇 부분이지 안 나온 게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전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만한 범위는 그냥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려 그래요. 자, 해볼게요. 그래서 맨첫 페이지 보시면, 자, 첫 번째, 뭐, 생명체 유기적 구성 단계, 이건 우리가 다 했었어요. 그죠? 동물 같은 건 뭐, 세포, 조직, 기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은 조직, 다음에 조직계가 있고, 기관계가 없고, 이건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뭐, 주요 물질, 뭐,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나실 거고, 어차피 핵산에 대해서는 다시 할 거니까. 자, 현미경부터 잠깐만 보시면은, 현미경도 실제로 원래 이게 생물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그 우리가 그 전자현미경 하면서 물리 파트 맨 뒤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죠. 그죠? 그래서 주사 전자현미경하고 추가 전자현미경이 있었잖아요. 그것만 좀 아시면 되는 거고, 과학현미경이란 건 당연히 과학현미경이란 건 당연히 뭘 이용해요? 가시광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시광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은 전자 이제 회자를 갖고 이제 물체를 갖다가 확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물질파잖아요. 우리 물리에서 했던 거 기억하게 되면은 얘는 물질파죠. 물질파. 얘는 그냥 전자기파잖아요. 전자기파는 어떻게 돼? 파장이 어떨까요? 길어요. 길고, 물질파 같은 거는 왜 우리가 물질파가 뭐라 그랬어요? 질량이 갖고 있는 물체도 빛이 뭐야? 빛이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성을 갖고 있다면 입자 또한 파동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장이 어때요? 길죠. 운동량, 이거, 그, 물리에서 나왔던 거, 드브로이파 기억하세요? 드브로이파, mv분의 프랭크, 이런 거 기억하죠. 그죠? 운동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운동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파장이? 이게 크면 이건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전자 같은 거 보면 보통, 이게 커요. 이게 커가지고 어떻게 돼요? 질량이 있잖아요. 질량이 있어서 이 값이 크죠. 그래서 파장이 짧죠. 파장이 짧으니까 회절이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의 직진하죠. 직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부 구조를 갖다가 많이 확대해, 분해능이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확대해도 어떻게 돼요?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 확대를 많이 하죠. 확대를 많이 하는데 전자현미경에 두 가지가 있다며요. 주사 전자현미경 있고 투과 전자현미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을 놓고서 그냥 봐요. 그냥 보니까 살아있는 세포를 볼 수가 있어요. 볼수 있는데,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 주사하고 그다음에 투과 전자현미경 요거 작동 방식을 보게 되면, 주사 전자현미경은 어떻게 돼? 이렇게 돼가지고 세포가 있어요. 세포 어느 대장균 뭐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얇은 금속을 갖다 이렇게 코팅을 한다 그랬어요. 얇은 금속 코팅해 가지고 반사되거나 튕겨 나오는 걸 보고서 이제 겉모습을 외형을 한다 그랬죠. 외형. 겉 구조가 어떻게 외형을 알기 위한 거고, 투과 전자현미경은 마이크로톱으로 이걸 얇게 자른다 그랬죠. 이렇게 얇게 잘라요. 그래서 이게 세포 소기관들이 막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를 이제 투과를 하잖아요. 그죠? 전자가 이렇게 투과를 하면서 보여주는 거니까 내부 구조를 알수 있는 거죠. 이런 차이만 그냥 좀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광학하고 전자현미경, 이게 배율이 훨씬 크다. 비율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전자현미경이 선명하니까. 그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건 이제 세포 분해법. 세포 분해법. 세포 내에 있는 세포 소기관을 갖다 다 분리해가지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은 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세포를 갖다가 이렇게 시험관에 놓고 주변에 이제 아이스베스 상태에서 나요. 이렇게. 준줄기 이제 갈아버릴 거예요. 이거 갖다 믹서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갈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집어넣고, 잔뜩 집어넣고요. 웽 회전시키는 거, 웽 회전시켜가지고 세포를 완전히 갈아버리는 거죠. 그때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하잖아요. 열이 발생하면은 변성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스베스 상태에서 이렇게 열을 받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킨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원심 분리를 하는 거죠. 시험관 안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시험관 안에. 갈아버렸잖아요. 시험관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갖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 돌려. 여러분 이제 뭐 다른 책 보시게 되면 뭐 천지, 뭐 만지, 뭐 이만지,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G가 뭐냐면 중력가속도잖아요. 중력가속도. 여러분들 저기 뭐야, 그 비행기 타보시는 분들 계신, 저 뭐야, 전투기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
이 안에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들어있고 이걸 갖다가 막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회전시켜요. 비행기 안에서 막 회전시켜요. 그러면 막 돌다가 사람 픽 쓰러져 버린다고요. 기절을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막 돌리면 어떻게 원심력이 바깥으로 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들을 이쪽으로 쏠려버려요. 쏠려버려가지고 정신을 이렇게 놓기,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뭐가 작용합니까? 관상력이 작용하죠. 관상력. 그죠? 이게 회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중심 방향이 구심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 방향이 안쪽이죠. 안쪽이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뭐가 작용해요? ma 마이너스 ma만큼의 뭐가 작용합니까? 관성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빨리 돌리면 돌릴수록 이 관성력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게가 증가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의 몇 배? 한 중력 가속도의 1000배 정도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회전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동물 세포나 식물세포 있어서 식물세포에서는 일단은 세포 벽을 제거합니다. 벽을 빼고요. 벽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천천히 돌려요. 천지지용도면 천천히 돌린 거예요. 그럼 밑에 가라앉는 물질이 있고 위로 뜨는 물질이 있어요. 요게 바로 핵이죠. 요게 핵이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상등핵만 쉬어요. 여기서 요만큼만, 요거만 이쪽으로 갖고 오죠. 요만큼만 갖고 온 다음에 더 빠른 속도로 돌려요. 뭐 이게 천지인지 만지인지 그걸 몰라도 괜찮은 건데 더 빨리 돌려요. 그럼 또 가라앉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 분리가 되면 얘를 또 갖고 와요. 갖고 와서 또 빠른, 더 이거보다 그냥 이거 속도를 갖다 V1이라고 할게요. 이걸 V2라고 하고 이거 V3라고 할게요. 이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무거운 애가 가라앉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포 내에는 물질들, 세포 속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분리를 따로따로 분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포 분해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15,000지까지 뭐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가라앉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동물세포 없어요. 제일 먼저 가라앉은 게 뭐가 가라앉았다고요? 핵이 가라앉았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가라앉았다고요? 미토콘드리아가 가라앉았다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세포막과 내부막 조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포막 그 다음 내부막 조직 막 조직이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요. 떨어져 나가고 그럼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게 바로 뭐냐? 리보솜이라는 거. 리보솜. 리보솜은 어때요? 막도 없잖아요. 그죠? 세포 막도 없죠.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분리된다. 그래서 요렇게 분리되는데 이건 누구요? 동물일 때고요. 뭐 동물일 때고요. 그럼 식물일 때는 어떻게 되냐? 보세요. 그 밑에 2번 있죠? 식물일 때는 핵 있고 그 다음에 엽록체가 더 무겁죠. 여러분 그냥 보셔도 등치가 누가 더 커요? 엽록체가 미토콘드리아보다 더 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식물일 경우 여기 뭐가 끼어 들어간다고요? 엽록체가 끼어 들어가죠. 그래서 요 순서를 안 가르쳐줘요. 어떤 물질이란 건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제일 먼저 가라앉은 게 동물일 때, 식물일 때 구분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가라앉은 게 뭐고, 그 다음에 가라앉은 게 뭐고, 이건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순서를 외워놓으세요. 그림보다는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동물은 어떻게 돼요? 핵이 제일 먼저 가라앉고요.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세포막과 내부 막조직. 보통 이제 내부 막조각, 막조직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보통 이제 소포체 이런 거죠. 소포체. 이런 애들이 가라앉죠. 맨 마지막에 떠 있는 게 바로 뭐다? 리보솜이다. 그런데 이제 세포벽, 일단 세포벽을 제거시켜야 돼요. 세포벽을 제거시키면 식물에서는 어떻게 돼요? 핵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전에 엽록체가 먼저 분리가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3번에 자기방사법. 자기방사법. 이거 추적자예요. 추적자. 이게 몇 번 나왔었죠. 몇 번 나왔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불 꺼놓고 제가 몰래 소리 안 나게 이렇게 걸어가면 내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로 간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불 다 꺼놓고 라이트 하는 내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봐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방사성 원소를 갖다가 어떤 물질에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뭐 단백질이든 뭐든 이렇게 투입을 해요. 방사성 물질을 투입하는데 일단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단백질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DNA 같은 경우에 이제 표지를 많이 한대요. 추적자는 게 단백질에 드는 여러 성분 중에 어떤 특정 성분을 갖다 방사성 원소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죠? 그걸 이제 표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백질을 보게 되면 아미노산이 쫙 달라붙어서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구조가 이렇게 됐었죠. 알킬기가 있었고 여기에 NH2 카복실기 그다음에 수소. 뭐 이게 수소 어떤 거 이제 라이신 같은 수소겠지만은 자, 이런 경우에 여기에 보면은 자, 구성 성분을 보세요. 구성 성분을 보면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뭐가 있어요? 질소가 있죠. 그죠? 요게 있죠.
단백질은 다른 탄수화물 지질하고 달리 뭐가 추가로 더 들어있다고? 질소가 더 추가로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걸로 표지를 하냐면은 여기 어떤 특정 성분, 특정 알킬기를 보잖아요. 그럼 걔는 뭘 갖고 있어요? 황을 갖고 있어요. 황. 그래서 단백질 안에는 뭐도 존재해요? 황도 일부 존재를 해요. 그래서. 황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근데 왜황 갖고 표지를 하게 되냐면 다른 애들도 탄소수, 산소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질소를 갖고 있는 애도 제법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좀 짜증나잖아요. 그죠? 근데 황은 단백질의 어떤 특정 알켈기를 보면 황을 얘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단백질은 요걸 갖고 있으니까 단백질을 표지할 때는 황 갖고 표지를 해요. 근데 황은 일반적인 게 어떤 거예요? 32죠. 질량수가 32. 원자번호 16분의 32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지나다녀도 방사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뭘 써요? 황 35짜리를 제일 많이 써요. 이걸. 그래서 황 35짜리로 표지하는 건 거의 뭐다? 단백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DNA 같은 경우에는 인산당 염기로 되어 있잖아요. 인산.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당 염기. 근데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보면 당 같은 경우 탄수화물이잖아요. 그죠? 리보스나 아니면 디옥시리보스 같은 거 보면 탄소, 수소, 산소를 공통으로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염기라고 했어요? 이 염기. 화학에서 무슨 염기라고 했어요? 염기 정의 여러 가지 있어요. 산염기 정의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아레니우스 정의 있고, 브렌스로리 정의 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무슨 염기라고 했어요? 루이스 염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루이스 염기. 그래서 얘가 질소를, 여기는 염기가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애들이요. 그죠? 이런 염기들이 전부 구조가 어떻게 돼? 이렇게 육각형이나, 아니 육각형,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이렇게 고리 두 개로 되어 있는 퓨린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피리미딘계가 있어요. 이거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아데닌이나 이제 구아닌 같은 게 이제 퓨린계고, 이게 고리 두 개로 되어 있고요. 피리미딘계는 사이토신이나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한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질소가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질소가. 이런데 질소가 있어요. 그래서 질소가 뭘 제공해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슨 염기를 쓰였다고? 루이스 염기를 쓰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도 있어요?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여기 뭐 수소도 있고, 탄소 다 있잖아요. 그죠? 산소도 있고, 그 다음에 질소도 있죠. 얘도 이게 다 있어요. 얘하고 혼돈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뭘 썼어요? 황을 쓴 것처럼 여기도 DNA만, 얘와 다르게 DNA만 갖고 있는 물질이 뭘까? 인산에 있는 인이죠. 인. 그죠? 그래서 표지를 할때 인을 표지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DNA로 표지할 때는 인. 원래 얼마야? 32잖아요. 32인데 얘는 아유 31이죠. 15번. 여러분 확 다시 생각,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이건 방사성 인이 아니고요. 방사성 인은 중성장기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32 이렇게 되죠. 나중에 베타 분계를 할 거예요. 베타 분계. 베타 분계에서 양성자 한 개 더 많아지고, 중성자가 사라지고, 양성자 한 개 더 많아져서, 얘가 32가 되고, 이건 15에서 16으로 돼서 황으로 바뀌어버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방사성 인이라고 해요. 방사성 인. 그죠? 그래서 그냥 방사성 인을 갖고 표지를 하였다라고 하면, 아, DNA에다 표지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면 되죠. 근데 저 자식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분계를 해요. 분계를 하면서 뭐 어때요? 베타 분계는 뭐 돼서 빛이 이렇게 나오네. 방사선들이 알파선이, 베타선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통 베타선이 나오지만. 그래서 방사선들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맨 눈으로 보이면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감광판 같은 걸 이렇게 갖다 놔요. 그죠? 방사선을 이렇게 감지하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그런 감광판이 있어. 필름 같은 거죠. 옛날 그 디카 말고 옛날 필름 카메라 같은 거. 빛이 들어오면 거기에 색깔이 변하는 걸 감광이라고 하죠. 빛을 감수한다 해서 감광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빛이 나오니까, 방사선이 나오니까 감광재 표시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걔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갈 수가 있죠.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가잖아요. 병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뇌동맥이 막혔나 안 막혔나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팔뚝에다가 목 근처나 아니면 팔뚝 같은 데다가 어떤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물질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그게 혈액을 타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혈액을 타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돌아가죠. 어디로 올라?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제 뇌로 이렇게 가는 게 보인다고요. 이제 보이죠? 근데 원래 이렇게 뇌동맥을 타고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막혔다 안 올라간다. 아, 그럼 여기서 뇌경색이 일어났구나. 그걸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방사법이요. 얘가 도대체 이 물질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빛나는 방사성 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그걸 추적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자기방사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 또 이제 여러 실험에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얘 보게 되면 단백질 합성과 이동 경로 추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그냥 잠깐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뒤에서 다룰 거지만은 이게 핵이에요. 이게 핵이고 핵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DNA가 있죠.
DNA가 있고 여기 뭐 인 있고 그다음에 여기 소포체가 있어요. 소포체가 있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리보솜 있죠. 리보솜. 그래서 이 안에다가 아미노산을 집어넣을 때 뭘 집어넣냐면 이제 황 35자리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을 여기다 많이 집어넣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누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를 누가 합성을 합니까? 단백질 합성을 번역이 어디서 일어나요? 리보솜에서 일어나죠. 여기서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빛이 반짝반짝 날 거예요. 그죠? 반짝반짝 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났더니 어디에 보이더래요? 여기서 반짝반짝거리더래요. 여기서 반짝거리더래요.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났더니 어디서 반짝거리더래요? 여기서 반짝거리더래요. 여기서. 뭐 이제 운반소낭이라는 건데. 운반소낭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뭐 골지체에서 반짝반짝거려요. 골지체에서 반짝반짝거리더니 이게 세포막이 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요 근처에서 반짝반짝거리더래요. 이게 이제 분비소낭이죠. 분비소난. 그러더니 이제 혈액에서 또 반짝거리더래요. 아, 단백질이 어디로 간 거야? 여기서 만들어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나온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좀 추적이 가능하죠. 그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방사법이라고 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이 방법을 쓰면 아주 좋은 방법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기 방사법은 우리 시험에 두 번인가? 이렇게 말로 한, 보기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원핵세포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이거 여러분들 그 면역 파트 할 때 잠깐 설명을 했었죠. 가장 원시적인 게 바이러스였고, 그 다음에 누구요? 세균이었고, 그 다음에 원생생물이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세포가 아니었고 얘가 무슨 세포라고 해요? 원핵세포라고 그랬죠. 원핵세포. 그죠? 그 다음에 원생생물 여기서부터 진핵이 됐었죠. 진핵. 이렇게 되지 않았었나요? 이 원핵과 진핵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핵세포들 이제 세균이 다 왜요? 원핵세포죠. 차이가 뭐예요? 세포 안에 들여다보게 되면 막구조로 갖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마저도 어떻게 돼요? 이거 핵막이 없는 거죠. DNA가 둥둥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DNA가 둥둥 떠다니고 진핵세포는 정확히 뭐가 있어요? 핵이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막구조가 있는 뭐 소포체, 리소좀 같이 이렇게 골지체처럼 막구조를 갖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존재를 했었잖아요. 얘보다 얘가 훨씬 진화했죠. 얘가 사이즈가 훨씬 커요. 진핵세포가 원핵세포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근데 원핵세포는 다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균. 이렇게 DNA가 있어요. 이렇게 DNA가. 자, DNA가 있는데 아까 여기서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깐만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특유 DNA 구조에서 어떤 특정 부분이 이렇게 갈라 이렇게 풀려요. DNA가 풀려요. 그래서 그 일부가 이렇게 풀리죠. 이렇게 지퍼가 풀려요. 헬리케이스에서 풀리고 그다음에 요 일부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요만큼을 갖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죠. 이걸 뭐라 그래? 전사라고 얘기를 하죠. 전사. 이게 뭐예요? RNA죠. RNA. 메신저 RNA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핵공을 타고 나오죠. 핵공을 타고 나와서 여기 달라붙어요. 리보솜에 딱 달라붙은 다음에 뭐 소단위체 뭐 대단위체가 또 다 붙어 가지고 뭐 E자리, P자리, A자리 뭐 이 얘기도 뒤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번역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번역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전사가 일어나요? 어디서? 핵 안에서 전사가 일어나요. 핵 안에서 전사가 일어나고 번역은 어디서 일어나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핵이 없잖아요. 핵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여기서 곧바로 전사가 일어나요. 전사와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번역이 곧바로 일어나요. 리보솜에서. 전사가 일어나는 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번역이 그냥 곧바로 일어나요. 그래서 곧바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왜? 핵막이 없잖아요. 어디 핵막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사가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번역이 일어나는 거고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거치죠. 그죠? 여기 핵이 있고 여기서 전사가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리보솜에 와서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서 번역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사이즈 누가 크다고요? 진핵세포가 더 크다고요. 자, 그 다음에 진핵세포하고 원핵세포 비교했을 때 동물세포, 진핵세포는 이제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가 없어요? 세포벽이 없겠죠? 근데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 잘라 그럴까요? 자, 이건 동물세포고 이건 식물세포라고 할게요. 요게 세포벽이 있잖아요. 그죠? 세포벽 있죠? 뭐로 돼 있어? 셀룰로스로 돼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베타포도당이 합쳐져서 만든 셀룰로스라는 딱딱한 벽이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래도 이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균의 종류를 보게 되면 간균, 나선균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생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잖아요. 얘가 특별한 모양이, 아메바같이 특별한 모양이 없다 그래봐요. 그럼 간균이다, 나선균이다, 구균이다 이런 말을 붙이지 못할 거예요. 근데 얘는 특정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왜? 딱딱한 껍질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도 뭐가 존재합니까? 세포 벽이 존재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죠? 단백질, 이거는 뭐야? 셀룰로스라는 당이잖아요. 이건 당 성분이잖아요. 다당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펩티도글리칸은 요건 단백질이에요. 자, 그래서 딱딱한 껍데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내용 마저 볼게요. 거기 원핵하고 진핵을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볼게요. 정의를 보면은 핵막과 막으로 쌓이는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원시적이죠. 이게 원핵 세포고요. 오른쪽에는 핵이 보이죠. 그죠? 세포 소기관도 전부 뭐 핵막을, 저 핵막이래. 세포막을 갖고, 왜 이래? 그 막을 갖고 있잖아요. 단일막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이 존재하는 그 세포가 그 소기관이 존재하는 게 진핵세포고요. 자, 유전물질. 하나의 원형 DNA가 세포질에 존재해서, 하나의 원형 DNA가 세포질에 존재해 그랬는데, 하나의 원형. 그 원형이라는 얘기는 그 동그랗한 원형은 아니고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세포, 그 유전자 제조업 기술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원핵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희한한 DNA가 존재해요. 이렇게 동그란 DNA가 존재해요. 이중나선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꼬여 있는 따로 이게 길쭉한 것도 있고요. 그냥 동그란 이런 DNA가 존재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플라스미드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생명공학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유전자 제조업 기술할 때이 플라스미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가 뭐 당뇨 그 인슐린 유전자를 삽입을 시켜요. 그래서 형질 도입을 해서 형질 전환을 시켜서 얘 보고 이 대장균 보고 야 네가 인슐린 만들어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쓰이는 게 이제 플라스미드예요. 그래서 원핵 세포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미드를 갖고 있는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막성 막을 띠고 있는 그 단위막 막 인지지 이중층 구조인 그막 있죠. 그게 없고요. 왼쪽에는 있고요. 다만 이제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하고 핵막은 어떻게 막이 두 개라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보솜이라는 건 이거는 우리가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생명체잖아요. 그럼 생명체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물질 대사를 해야 돼요. 물질 대사를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효소가 있어야 되고, 효소는 뭐로 이루어졌어요? 단백질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누구예요? 리보솜이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요? 생명체고, 얘도 세포고, 얘도 세포니까 어떻게 물질 대사를 해야 되니까 효소는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다 리보솜은 존재한다는 얘기죠. 리보솜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벽을 봤더니 여기 펩티도글리칸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식물 세포는 셀룰로스라는 당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버섯 곰팡이 요건 조금 다른데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알아만 놓으세요. 키틴이라는 재료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설명을 또뭘 하려다가 까먹었다. 뒤에 넘어갈게요. 자, 여기다가 시간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맙시다. 안 했던 거에 투자할게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세포 소기관의 유기적 관계를 아, 이걸 설명하려다 말았구나.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동물 세포든 식물 세포든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누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그다음에 엽록체가 있죠. 엽록체. 둘다 이거 이중막이라 그랬죠? 요게 이중막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요게? 요걸로 이제 세포내 공생설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어떤 생명세포가 있어요. 이렇게 세포에 DNA를 이렇게 갖고, 어떤 생명체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생명체 A가 어디 먹을 거 없나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죠? 들어오다 보니까 얘가 바로 뭐냐면, 이제 호기성 세균이었다고 해봐요. 얘가 호기성 세균이고, 얘가 이제 광합성 세균이라고 해볼게요. 세균이었다고 해볼게요. 먹을 거 없나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쪽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항상 바깥에 있는 게 들어올 때는 이제 내포작용이라 해서 세포막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함입이 돼요. 세포막이. 그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균 A가 이쪽으로 들어와요. 식세포작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병균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백혈구가 이렇게 식세포작용을 통해서 안쪽으로 내포작용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다치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닫혀요. 이게 닫혀서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같이 살다가 보니까 얘가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또 얘가 필요한데 얘한테 주고 얘한테 먹이를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같이 살만한 거예요. 야, 우리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같이 공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얘가 원래 있던 이 세포가 갖고 있던 DNA는 얘예요. 얘가 DNA가 있었으면 얘가 DNA1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새로 들어온 얘가 호기성 세균이 갖고 있던 DNA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갖고 있는 DNA. 이게 DNA2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막이 두 개가 됐죠. 그죠? 두 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얘도 뭘 갖고 있어요? DNA3. 이렇게 갖고 있죠. 다 다른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다, 이게 식물세포가 됐겠죠? 살아가다가 이게 부족해요. 이게 부족하면 얘가 명령을 해서 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 스스로가 복제가 되는 거죠. 얘 스스로가 많아져. 이게 오늘날 뭐가 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거죠. 이게 염록체가 되는 거고요. 그죠? 세포 안에 껴들어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DNA가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DNA도 얘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이 함입이 되죠? 이렇게 막이 이렇게 안으로 함입이 돼요? 함입이 되면서 얘를 둘러싼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막이 두 개가 된 거고. 그래서 진핵세포가 된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 단백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리보솜한테 명령을 해서 얘가 단백질을 얘가 시킨 거예요. DNA1이 시킨 명령을 수행하면 돼요. 그죠? 근데 얘도 어떻게 돼요? 뭐가 필요해요? 효소가 필요하고 얘도 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얘도 단백질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명령을 하는데 얘 명령을 갖다 이 리보솜이 받아주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독자적인 리보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얘도 독자적인 리보솜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기 스스로 복제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 설명을 하려다가 까먹어서 다시 했습니다. 이런 식에서 미토콘드리아나 염록체는 막이 두 개예요. 막이 이중막으로 되어 있죠. 그거는 뭐로 설명한다고요? 세포의 공생설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핵막이 두개 있는 거는 세포질 함입으로 생긴 거예요. 세포막 함입. 그죠? 원리가 달라요. 얘는 세포막이 들어와서 두 겹이 된 거고요. 얘는 밖에 있는 애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식세포 작용처럼 들어오니까 막이 두 개가 된 거고요. 실제로 그 세균을 갖다가 백혈구가 잡아먹잖아요. 그럼 걔도 어떻게 돼? 이중막으로 돼 있어요. 이중막으로. 그죠? 그걸 누가 공격해요? 리소솜이 공격을 해서 분해시켜 버리는 것뿐이고요. 됐죠? 자, 그다음에 진핵세포의 구조 이렇게 나왔고, 거기는 이제 대충하고 넘어갈게요.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핵, 골지체, 세포막 이런 특징들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맨 밑에 단백질 합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이거 아까 그냥 쓱 설명해 버린 것 같은데, 자, 단백질 합성만 다시 한번 할게요. 번역이 되는 과정은 좀 나중에 할게요. 번역이 되는 과정은 날림으로 했나?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염기가 수십억 개가 있어요. 염기가. 우리가 인삼당 염기 있고, 그 염기 서열이 발음을 어디서 유전 정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수십억 개가 있는 거, 수십억 개. 수십억 개면 여러분 되게 많은 거, 그 많은 게 여기 어떻게 존재를 해요? 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 안에 물이 얼마큼 있어요? 물이 엄청 막히죠. 이물 18g 안에 물 분자가 몇 개가 있어요? 6×10^12, 23승계가 있잖아요. 그거 숫자로 할수 있어요. 1십 100천만 할수 있어요. 몇십억 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이렇게 일부 풀어져요. 이렇게 푸는 역할을 하는 효소를 갖다 나중에 헬리케이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나중에 다. 헬리케이스에서 일부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는 여러 유전자가 존재해요. 유전 정보가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근데 이 유전 정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단백질 만드는, 호르몬 만드는 정보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자에 있는 세포다. 이자 세포라고 하면 얘는 뭐만 만들면 돼? 인슐린 글루카곤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 머리카락 만드는 정보, 머리카락 케라틴 정보, 그다음에 그 눈의 색깔 정보 뭐 이런 것까지 다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뭐만 필요해? 인슐린 정보만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정보가 여기 있다, 인슐린 정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요만큼만 복제를 하는 거죠. 요만큼만 복제를 하는데, 똑같이 복제하는 게 아니라 상부적으로 복제를 합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할 얘기고.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메신저 RNA가 돼요. RNA 종류가 총세 종류가 있지만은 이렇게 만들죠. 만들어서 얘가 이제 여기에 핵공이 있어요. 핵공을 타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게 되는데 여기 리보솜이라는 애가 있어요. 리보솜의 애를 보게 되면 리보솜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리보솜이 이렇게 그렸어요. 요 안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도 RNA가 들었어요. 요 RNA는 뭐냐면 리보솜 RNA예요. 리보솜 RNA. 리보솜이라는 단백질을 만 리보솜이란 그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정보를 갖다 제공하는 RNA가 리보솜 RNA죠.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있어요? 요 핵안에 보면 인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죠? 인이라는 애가 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이라는 애가 이렇게 리보솜 RNA를 만들어요. 리보솜 RNA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단백질을 갖다 붙이게 되죠. 소단위의 단백질을 이렇게 갖다 붙여요. 이게 바로 리보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소단위체라고 하는데 소단위체의 리보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리보솜은 나중에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정보가 여기서 메신저 RNA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전사가 일어났죠. 전사가 일어나면 여기 핵공을 타고 나옵니다. 핵공을 땅 타고 나와서 요 소단위체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렇게. 요거는 뭐예요? 메신저 RNA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보솜 그릴 때는 리보솜 RNA는 요건 안 그려주죠, 그냥. 그죠? 속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소단위체 리보솜에 어떻게 뭐가 달라붙어요? 메신저 RNA가 달라붙고,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포 RNA가 여기 있다,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하나 달라붙게 되면, 비로소 여기에 뭐가 달라붙어요? 대단위체 단백질 이렇게 또 달라붙어요. 위에는 있다만 하고요, 밑에는 요만해요. 이게 완벽한 리보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대단위체고요. 대단위체고요. 그래서 이 메신저 RNA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단위체하고 소단위체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얘는 가만히 있고요. RNA는 가만히 있고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기 트랜스포 RNA가 계속 달라붙으면서 아미노산이 달라붙어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파트가 아니니까 그냥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번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은 어디서?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전사는 어디서 일어난다? 전사는 핵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다음 리보솜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바로 인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핵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오게 되면 완벽한 RNA는 언제 만들어진다? 번역이 일어날 때 대단위체가 달라붙으면서 완벽한 리보솜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만 하고 번역되는 과정은 뒤에서 할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소포체 끝에 물론 이게 여러분 거친면 소포체하고 매끈면 소포체 배웠죠? 매끈면 소포체 같은 건 이제 지질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거를 스테로이드 같은 걸 합성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거친면 소포체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단백질이 리보솜이 붙어 있으니까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그죠? 매끈면 소포체는 뭐 없어요? 리보솜이 없으니까 단백질 만드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스테로이드 같은 콜레스테롤 같은 걸 만드는 지질 같은 걸 합성하는 곳이고요. 자, 그래서 단백질 아까 이 끝에 아까 추적자에서 설명했어요. 이 끝에 모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밑에 뭐 있어요? 이렇게 골지체가 있잖아요, 골지체. 골지체가 있죠? 그러면 얘가 뚝 떨어져 나가서 이게 되면 돼요. 그죠? 원래는 그러면 편한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요 끝에가 똑똑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알갱이 모양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질들을 여기다 포장을 해서 이쪽에다 갖다 줘서 골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야? 택배기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운반 소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운반 소낭. 소낭이란 건 그냥 조그만 주머니란 얘기예요. 조그만 주머니. 그죠? 그래서 운반 소낭이 계속 이쪽으로 옵니다.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골지체가 만들어지고 또다 되면은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와서 또 골지체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골지체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단백질을 쓸수 있게끔 가공을 하죠. 가공을 하고 저장을 하고 가공을 하죠. 그래서 이게 끝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 떨어져 나오죠. 일부가.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일부가 똑 떨어져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또 단백질이 들어있고, 여기 세포막에 딱 도달을 하잖아요. 세포막에 딱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유래했고, 운반소낭, 골지체, 그 다음에 요거요.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분비를 할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분비소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운반하는 데 쓰이는 조그만 주머니는 운반소낭이고, 분비할 때 필요한 건 분비소낭이다.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까지 딱 와요. 단백질을 갖고서 이쪽에 딱 오게 되면은 이 분비소낭의 껍데기는 어디에 일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세포막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세포막이 점점점 넓어지죠. 세포막이. 그래서 반대로 외부에서 이제 갖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세포막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분비소낭, 운반소낭 요거까지 알아놓고요. 이거는 이제 단백질 수송하고 상관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리소점이에요. 리소점. 어떤 경우에는
세포 내 오래된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병균 같은 게 들어오면 맞서 싸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소점은 뭘 갖고 있어요? 가수,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이제 병균이라든가 그걸 죽여버린다든가 세포 소기관이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걔를 갖다 파괴시키는데 리보솜이 사용이 되는 거죠. 리소줌이. 그죠? 됐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동화, 하나는 이제 이화. 그래서 여기서 뭐 여기서 이제 호흡과 광합성에 대해서 그건 너무 양이 많고 아직까지는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도 잘 다루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잠깐 좀 뺐고요.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의 복잡한 개념은 좀 뺐고 구조나 좀 알게요. 광합성, 그 다음에 호흡, 염록체, 미토콘드리아. 이게 나두 개만 보자는 얘기죠. 자, 이렇게 뜯어보게 되면은요, 염록체가 커요. 미토콘드리아보다 염록체가 큰데, 여기 보면 이제 동전 모양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이거 각각의 이름 알아놓으세요. 각각의 동전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틸라코이드라 그래요. 틸라코이드. 여기에 이제 전자전달계라는 게 있어요. 햇빛을 받아서 물을 광분해합니다. 그죠?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럼 물을 갖다가 햇빛을 받아요. 햇빛을 받아서 관계 1과 관계 2에서 햇빛을 받아서 잘라요. 잘라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산소가 나와요. 산소가 나오고 이렇게 됐으면은 2분의 1 산소 이렇게 나오면서 수소 두 개하고 전자 두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햇빛을 받아서 생기는 일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 이게 기계 안 들어갈게요. 이걸 뭐라 그래요? 물의 광분해라 그래요. 물의 광분해. 물의 광분해 되면서 산소가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광합성식 쓸때 보게 되면은 물이 항상 6개의 이산화탄소와 12개의 H2O를 쓰라는 이유가 6개의 H2O를 쓰게 되게 되면은 산소가 안 나오기 열그 6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12개를 다 써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햇빛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산소가 분해가 됩니다. 이때 떨어져 나오는 요게 고 에너지를 갖고,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산소예요. 이 산소가 틸라코이드 표면에는 전자전달계라는 게 있어요. 전자를 이동시키면서 에너지가 낮아지게 돼요. 그쵸? 그때 방출한 에너지를 갖고서 뭘 만들어요? 포도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냥.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틸라코이드에서 일단은 물의 전자전달계 반응이 있고요. 이 전체를 다 합쳐서 칩다 쌓는 거예요. 전체를 다 쌓아서 이걸 그라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기질이라고 얘기하죠. 스트로마라고 얘기를 하죠. 스트로마. 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이 스트로마에서 여기서 이제 포도당이 합성이 돼요. 여기서 포도당이 합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다 알아놓으세요. 각각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라나 있고요. 틸라코이드 있고, 그 다음에 그 겉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여기 갖다가 스트로마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이제, 포도당이 합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막이 이렇게 두개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요 정도 알아놓으시고요. 얘도 어떻게 돼요? 막이 두 개요. 이렇게 막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외막이고요. 이게 내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되는 이 구조를 크리스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크리스타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 크리스타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호흡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더할게 있나? 그럼 이 안쪽으로 그냥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더 설명할게. 뭐 이런데 이런 기질에 여기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DNA나 리보솜이 존재를 하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DNA와 리보솜이 존재하죠. 아까 자체 DNA하고 뭐가 있다고 했어요? 리보솜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뭐 이런 게 있어서 자기 복제나 자기 증식이 가능합니다. 뭐이 정도. 뭐 이거는 뭐 그냥 이름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에다가.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물질을 분해와 저장, 뭐 리소점이
세포 내 소화 담당인 거하고 액포에는 뭐 대부분의 물이고 삼투압에 영향을 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세포벽 해볼게요. 세포벽. 자, 이제 식물 세포만 세포벽이 있죠. 그래서 이게 세포 분열을 했어요. 그래서 딸 세포가 두 개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뭐가 세포질 핵분리가 됐으니까 이제 세포질 분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함입이 일어나지만 식물 세포는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세포벽이. 그래서 일단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1차 세포벽이 만들어져요. 1차 세포벽이 만들어져요. 1차 세포벽은 다 어린 세포들한테만 거의 있어요. 그럼 이제 나이 든 세포는 그 안쪽이다 2차 세포벽을 만들죠. 거기 그림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 1차 세포벽이 있고 2차 세포벽이 있죠. 그죠? 그래서 2차 세포벽이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의 세포막 바깥쪽이 형성이 되는데 1차와 2차 세포벽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세포 보호 형태를 유지한다는 거뭐그 정도 얘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세포 골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여러분 요번에 시험에 나와가지고, 안 어려운데, 하나도 안 어려운데, 안본 사람이면 기억을 못 하시겠죠. 자, 우리가 이거, 그 이파리에서 이거 기억하세요? 이파리 옆면을 갖다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여기가 표피 조직이고요. 그 안쪽에 책상 조직이 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해면 조직이 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관타발 조직.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표피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변 세포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공변 세포하고 여기 표피 조직을 합쳐가지고 표피 조직계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죠?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책상 조직, 울타리 조직과,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해면 조직 있죠? 해면 조직. 얘네 합쳐가지고 우리가 기본 조직계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세포 골격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포 골격. 그잘안 다르니까 그냥 안 했던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세포 골격들이 있어요. 막 가로, 세로 방향 무슨, 저기 놀이터 가게 되면 정글짐 같이, 그죠? 정글짐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뼈다귀 근육이, 이게 골격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세포 골격이죠. 세포 골격.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식물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골격이 필요하겠죠? 특징 몇 개만 알아보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요. 미세, 소관, 그다음에 중간 섬유, 그다음에 미세 섬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당연히 사이즈별로 쓴 거예요. 미세 소관이 제일 굵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미세 소관이라는 건 관이에요. 관, 관. 튜브라고 해요. 관. 그죠? 굵겠죠. 그죠? 그다음에 섬유는 어떻게 가늘고 길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얘가 제일 굵어요. 25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얘가만 8에서 대충 한 12. 이런 거 외우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냥 쓰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되죠, 사이즈가. 그래서 미세소관이 제일 굵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 몇 개만 해볼게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자, 세포 골격 보면 단백질 섬유, 이거 다 뭐예요? 단백질 있는 거예요, 단백질. 그죠?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섬유의 종류가 이제 미세소관 중간 섬유, 그 다음에 미세섬유 이렇게 있고요. 굵기는 미세소관이 가장 굵고, 그 다음에 중간 섬유, 미세섬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단백질 이름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튜브룰린이라는 단백질로 돼 있고요. 얘는 이제 그 머리카락 만드는 그 단백질 있죠. 케라틴.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액틴 단백질로 돼 있죠. 액틴은 여러분 알잖아요. 이 액틴 단백질은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근육에서 보게 되면 마이오신하고 액틴 사이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서 근육 수축하잖아요. 그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고 이제 특징 해 볼게요. 특징 꼭 알아 놓으세요. 그래서 미세 소관을 봤더니 세포 형태 유지는 다예요. 그죠? 미세 섬유도 세포 형태에 영향을 조금은 줍니다. 워낙 가늘어서 근데. 그래서 세포 소기관 염색체 이동에 관여 섬모 편모 구성 여기 밑줄 다쳐 놓으세요. 세포 소기관이 이동을 우리가 중심체가 있어요. 이렇게 중심체가 있으면 거기서 뭐 나와요? 방추사 나오잖아요. 그 방추사가 염색체를 뜨 잡아가지고 쭉 끌고 가잖아요. 그런 세포 소기관의 이동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가장 굵은 동아줄이, 그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 쓰이나 그걸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방추사, 편모, 섬모. 이런 게 전부 어떻게 미세 소관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자, 방추사라는 건 여러분들 어디서 나옵니까? 중심체에서 나오죠? 그죠? 그 중심체.
그러니까 중심체도 다 뭐로 돼 있어요? 밑에 소관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 특징 몇 개는 좀 그려놓을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밑에 편모하고 섬모하고 중심체 나와 있죠. 이런 편모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정자 같은 거 보면 이제 여기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고 꼬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게 미토콘드리아지 에너지 공급은 얘가 하는 거죠. 이 꼬리는 다 뭐란 얘기예요? 튜브린 단백질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꼬리. 그다음에 뭐 종벌레나 뭐 집신벌레 이런 거 보게 되면 털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우리 폐 기관지 안에도 섬모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다 뭐로 돼 있다고요? 이걸로 돼 있다고. 그래서 편모, 섬모. 이 섬모라는 거 털이 여러 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섬모고요. 하나나 두 개가 나와 있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이걸 편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애들 성분이 다 뭐로 돼 있다고요? 미세 소관으로 돼 있다고요. 자, 그래서 정자나 편모 이런 거 이거 쭉 잘라 볼게요. 쭉 자르게 편모나 섬모 이거 자르잖아요.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길쭉한 단면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럼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거 하나, 둘, 셋, 아홉 개, 이거 아홉 개 가운데 하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9 플러스 2 구조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요. 그냥 두 개씩 아홉 개가 이렇게 뺑 둘러싸 있다. 그래서 이런 섬유들이 이런 소관들이 어떻게 쭉쭉쭉 길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돼요? 편모나 섬모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방추가 아니라 그 중심체 같은 거 보잖아요. 중심체도 보게 되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세 개씩 이렇게 몰려있는데 대충 알아놓으세요, 그냥.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바로 중심체예요. 그러니까 전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 소관으로 되어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세 소관이에요. 그래서 편모, 섬모, 중심체 전부 뭐로 되어 있다? 그 미세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워버렸네. 그래서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 안에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미세소관들이 있어요. 세포 내에도, 그죠? 그래서 식물세포 같으면은 여기 이런 골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세소관 골격이 있죠? 이 골격 끝에다가 뭘 이렇게 합성을 해서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셀룰로스를 이렇게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뼈다귀가 있어야지 갖다 붙이죠. 이렇게. 그래서 세포 벽을 만드는데도 미세소관이 영향을 주죠. 요 정도. 그 다음에 중간 섬유 그랬어요. 좀 작아졌고요. 사이즈가 작아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치셔놓으세요. 핵과 세포 소기관의 위치 고정. 미세소관은 아까 이동시킨다며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중간 섬유는 어떻게 되는데요? 핵과 세포 소기관은 위치를 고정시킨대요. 핵막을 유지하고. 안 그러면 둥둥 떠다닐 거 아니에요. 세포 안에서. 이렇게 막 우리가 막 흔들거나 그러면 이쪽을 쏠렸다 저쪽을 쏠렸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딱 보게 되면 항상 보면 일정한 위치에 핵이나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고정돼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세포 골격에 있어서 고정돼 있어서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세포 내 물질 이동에도 쓰이긴 하지만 거기 근육 수축, 세포질 분열 뭐 여기다가 밑줄 쳐놓으시고요. 왜냐면 근육 수축 약이 뭐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액틴 단백질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육 수축 요 정도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만 해놓을게요. 요 정도만. 자, 넘어갑니다.